회색빛에 그야말로 볼품없이 일자로 놓여 있는 인도의 시설물, 바로 전봇대죠. 그런데 종로구에서는 이런 전봇대들이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. 서동철 기자입니다. 종로구 해와동 한 초등학교 인근 신호등. 한눈에 보기에도 여느 신호등과는 느낌이 다릅니다. 신호등을 지지하는 전봇대에 여러 캐릭터의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하면 키를 재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인근의 또 다른 인도. 이곳에는 재미있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기도 하고 그림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미술 작품이 부착된 곳도 있습니다. 몇 미터 간격으로 놓여져 있는 예술 전봇대들이 하나의 예쁜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. 동네는 원래는 제가 시골에서 살다가 여기로 상경한 거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되게 삭막한 제가 살던 건 되게 삭막해가지고 특히 여기가 초등학교 주변이니까 애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냥 대체적으로 밝고 좋은 것 같아요. 좀 깔끔해 보이니까 학교 다닐 때좀 보기 편한 것 같아요. 좀 신경 써진다는 거에 좀 나은 것 같아요. 종로구 성균관로와 해와로 일대 전봇대가 예술 작품으로 거듭났습니다. 그동안 칙칙함으로 미관을 저해했던 시설물이 멋지게 변신한 겁니다.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부착도 사라져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 일상생활의 이야기와 예술 작품을 디자인한 아트 프린트를 공공시설물에 설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물도 없애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시민에게는 걸으면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.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도심 곳곳에 놓인 흉물을 기분 좋은 물건으로 바꿔놓았습니다. CNN 뉴스 서동철입니다.